인천시 안정적인 세수 확보 권한입니다. 고부가 가치 산업 창출과 안정적인 재정 확충을 위한 인천편의 공약이기도 한 반도체인 첨단 산업과 문화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투자 유치를 위한 광역도 동망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2년에 고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지역됐는데 2023년에 들어서는 1년 만에 다시 고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재지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통교부세 607억을 교부받게 되었고 경기도 조정교부금까지 포함해서 한 780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건축위와 경관위를 통합한 공동위원회를 운영하여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 기간이 최대 60일 이상 단축이 가능해서 민간 투자와 기업 경제 활성화를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공약사항 중 첨단 산업과 문화관광 사업, 교통, 광역교통을 확충에 대해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적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 방안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S53 사업을 구분해서 예산 편성하기 위해 지난 3월에 2024년 주민참여예산 및 주민실험사 운영에 관한 계획안을 수립하였고 이 과정에서 읍면동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네, 이전하는 세부 시행계획을 통보하고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24년도 주민참여예산의 편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조 2000시 지방재단 예산 편성과 시민 차트입니다. 먼저 추진 실적으로 지난해 11월 2023년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시에 제7회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물가 상승에 따른 증액금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보조사업의 지속을 막기 위해서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6월에는 작년 지방보조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7월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성과평가를 결과를 심의하겠습니다. 이어서 11조 2000시 균형발전계획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11월 제1회 2000시 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3년에서 27년까지 5년간의 2000시 중기발전 및 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남부지역 4개면 장원 설성 면 모금에 발전을 위해서 각각 25억 원씩 총 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23년 1월에는 각 4개면의 균형발전 세부 사업을 심의하였고 이에 따라서 이번 추경 예산에 해당 사업 예산이 포함되었었고 어제 끝난 예산 결산에서 전에 반영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2000시 균형발전 예산을 편성하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사업들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장관리의 수립 용역과 새로운 2000년을 위한 미래도시 구상 용역 수립을 통해서 2000시 불변인 회사하고 어디서든 상기적 2000년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획예산 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말씀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하셨고요. 근데 이제 이륙,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기존의 교통교부세 재교부, 재지정을 받는 거잖아요. 네. 교부단체에서. 그 부분은 계속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지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떤 거는 뭐 그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교부단체를 지정은 법적 근거에 한해서 불교부단체가 지정됐다라고 하시는 분도 이제 법적 근거를 보니까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제 세수 확보가 높지만 불교부단체로 지정이 안 돼서 지속적으로 가는 데가 있는 걸 봤어요. 인천 쪽에서. 그래서 그걸 보고서 예산에 대한 그 흐름을 좀 계속 키핑, 부용액 처리, 뭐, 잉여 대비 이런 거 최소화시켜서 그런 부분 계속 좀 권유를 지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이 정부에서 주는 보통교부세나 도에서 주는 그 세금 말고 그 부분 말고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전에 이제 지속적인 그 산업적 발전 활성화에 기대하면 세수 확보가 되는데
이전에는 지금 이제 갑자기 물류센터가 들어오고 많은 이제 기업체는 아닌 물류의 사실 그 중심지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내역, 그 세수를 디테일하게 보면 세수가 없어요. 부지 면적과 어떤 인허가 부분에서 지방세를 내는 부분이 있지만 지속적이진 않은 거죠. 수익적, 그 면적에서 수익이 돼야 되는데 또 직원과 비례하는 세수는 전혀 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천시는 물류 방만한 것은 뭐 그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지만 물류센터로 인한 어떤 기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교통으로 인한 혼자 주차난 뭐 여러 가지 또 도로 파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해요.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지금 기획예사, 뭐 기업지원과 그 다음에 뭐 세계정부과 뭐 이런 데랑 이 협업 자체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 물류센터도 저희에게 상당한 기여를 하는 물류센터가 있더라고요. 네. 대기업이 운영하는 물류센터는 그 수익에 대한 분배를 했기 때문에 다른 물류센터들 상당한 많은 세수를 이천에 납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듯이 그거에 대한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하고 하이닉스는 뭐 이번에 그저께 어저께 하이닉스 임원부장님 통화를 해봤지만 올 하반기면 좀 기대를 해도 될 것이다 라고는 이제 하는데 이게 자유경제보다는 정치적 국제 간의 이제 국가 간의 관계로 인한 어떤 피해가 좀 많이 좀 내재돼 있다는 것인데요. 그거는 교수가 맡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하이닉스만 바라보고 제가 말씀드렸던 2천억 다음 31억 그 중간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 산업적인 거 보다 인허가 부분에 할 때도 2천시 방향을 어느 정도 제시하면 개발의 시행사 시공사 뭐 이제 들어온 입주 업체들이 대기업이나 뭐 이런 분들이 오시면 좀 2천에 그나마 좀 세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 문화관광이 산업 구성이 있는데 지금 문화관광으로 인한 그 관광객이 어떻게 보면은 스페인의 빌바오라는 데가 있는데 부게마인 그 철강 도시였지만 철강이 쇠퇴하면서 도시가 파산 직전까지 갔던 도시가 사실 미술관 하나로 또 다른 관광객들을 유치한 새로운 도시가 됐거든요. 그렇듯이 이천에서 어떤 이 관광에 어떤 초점을 둔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이 보고 내용을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건 한때 트렌드에 불과하지. 그 다른 시공도 다 하고 있고 그 니즈를 시민들의 니즈를 못 맞춰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경주를 갔다 왔는데 외국인들이 진짜 또 그냥 이제 걸어 다니면 이게 눈에 보일 정도로 상당히 많이 해요. 지금 이 코로나 시기 끝난 상태에서 외국인 넘쳐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 국가에서도 뭐 경주나 뭐 우리 서울이나 어떤 그 중심지 위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역사의 근간한 근간 문화 관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부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의 그 관광의 트렌드는 그 역사를 근간한 근거로 한 그 관광의 방향을 제시하고 여행을 다니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경험을 해본 대화해본 커요. 근데 그렇게 내재되어 없는 곳이 아마 뭐 이렇게 내세운다 한들 그분들이 오실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면 고생하신다 말씀드리고 좀 더 발전된 이천의 모습으로 좀 제시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떤 곳에서 작년에 저희가 재재정될 때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데이터 관리나 충실히 갖고 있고 불용인 관계 아까 말씀해 주신 뭐 다른 타부서와 협업 관계도 충실히 해서 좀 더 나은 세수학과나 발전적인 방향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천시는 세수학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경기가 좀 둔화되어 있고 시장이 침체되어 있고 특히나 이천시는 반도체 사업에 그 세수를 의존하는 경향이 큰 상황으로 지금 세수가 확보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이닉스 관련에 대해서는 뭐 올해까지는 올해도 작년에 대해서는 뭐 많이 감액은 됐지만 그래도 올해 지금 신고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정했던 대로 당초 예산 편성했던 대로 이제 납부가 될 것 같고요. 당장 이제 내년이 이제 상황의 문제인데 내년에 대해서는 적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납부를 안할 가능, 못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 아까 보통기부세 말씀드렸지만 보통기부세에 대한 추가 확보에 대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보존되도록 추가 확보에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도 시장님이나 아니면 관심이 많으셔서 그거에 대한 사안도 이에 따라서 추가 확보하려고 지금 보고에도 하고 중앙정부에 뭐 지금 확보하는 노력도 출장이나 공부에 따로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보통교육세 그 부담체를 제시한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출 구조 조정을 좀 감아야 된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총 사업비 규모나 이런 거에 근본적인 다른 변경이나 내지는 민감하게 디테일하게 우리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사업 지원이나 2월에 뭐 감액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뭐 나름대로 지출 구조를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 총 사업비도 그렇고 디테일하게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좀 하셔서 예, 실질적인 그 세수 부족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매번 고민되는 저희한테는 고민되는 숙제가 되겠네요. 네. 내년에 이제 좀 하이닉스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도 지금 다시 한번 네. 뭐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든지 그런 걸 좀 검토하고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현입니다. 문화관광산업 육성이나 것에 사업가를 만들었는데요. 이 문화산업 가지고 과연 외부인이 이천을 관광객 보러 올 수 있는 예비 기회가 있을까 찾아봤어요. 근데 외부인이 이천을 여기 문화관광산업 육성 책을 보고 외부인이 이천을 관광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철원대 그 주상절리 같은 데가 왔는데 제가 들어본 바로는 236억인가 들어가지고 그 주상절리를 아마 해달라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그 인구가 4만 인구에 건강객 100만 명가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오고 토요일 일요일은 진짜 매직대로 온다 하는데 저희도 좀 이천에서도 외부인이 많이 건강할 수 있는 그런 관광산업을 구성할 계획은 없으신가? 네, 저희 뭐 일단 지금 조직 개편에서도 관광과가 새로 신설이 됐고요. 시장님 공약이나 의지에서도 관광산업에 대한 육성이 필요성을 다 인지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대표적으로 해야 된다든지 관광산업 육성해야 된다든지 그거는 생각은 다 가지고 있겠지만 막상 다 보여드리는 거는 좀 없다면 앞으로라도 더 발굴하는데 또 어떻게 산업을 육성하거나 관광이 더 전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또는 해당 부서나 저희가 한 번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추가로 기존에 있는데도 더욱더 좀 보강을 해서 그 외부인들이 관광을 할 수 있는 이천이 됐으면 좋겠도록 이렇게 좀 많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도 노력은 많이 부서가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다는 사람들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더 잘 되도록 발전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나는 지금 이번에 올해 그 불교부지 재정에서 들어오는 게 얼마 정도 거예요? 저는 607억. 네, 그래도 작년에 고생해줘서 다행히 그나마 지금 하이닉스가 유사한 그 적자로 들어오면 올해까지 들어오죠. 예, 네, 올해까지는 당초 예정했던 내년부터 한 2년 정도가 또 힘들지 않을까. 네,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은 그거에 대한 거는 벌써 한 2년이라고 봤을 때는 한 4-5천억 5천 비율이 받으면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좀 준비하고 있나요? 그래서 지금 말씀 아까 드린 대로
보통교부서의 추가 확보에 대한 노력을 먼저 이제 학부부터 내년부터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뭐 체납제나 관련 세금 발급을 하는 거에 또 강서 세입부서하고 지금 같이 협업하고 있고, 또 이제 국도비, 지금 이제 국도비가 이번 달에 이제 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전 계속사업은 기준금을 땡겨서 받는다든지 아니면 새로 들어갈 거를 새로 발굴 해서 신규사업 발굴 해서 신청을 발굴 하든지 그래서 뭐 중앙정부의 활동 확보 활동은 좀 노력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가 그 예전 쪽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우리 시간 틀린 시절에 민원에 이런 그것도 지금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고 그런 반면에 지금 우리가 2000년 10년 후 20년에 대한 도시계획 성장이라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되면 또 기업 유치라든가요 이 부분에 우리가 투자를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런다면 어떻게 보면 2000년 발전되려고 보면 그 일단 기반시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도로망이나 어떻게 보면 오염통에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하수도에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 원래는 환경부의 5년 주기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다 보면 우리가 쫓아가지 못하니까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우리가 스폰 투자해놓고 어차피 그런 부분은 원자보다는 나중에 개발이 되면 받아서 충당하면 되는 부분에 그래야지만 그런 우리 2000 발전에 대한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아쉬운 부분이 지금 역세권이 지금 진행이 저기 미진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2000시가 지금 인구가 늘고 모든 게 역세권 개발이 빨리 추진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그런 이런 부분은 너무 이 제재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게 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이 사람들이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인구가 늘고 우리가 개발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 제가 이제 뭐 한강전인지 그런 걸 지금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데 2000의 미래가 10년을 해도 보면 내다보고 그걸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산 방향이 이제 내년도 예산 짜실 때도 한번 거기 그쪽으로 그 미래에 대한 그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그쪽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내년도나 지금 계획하고 나서 용역 조건에서도 충실하게 용역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금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주민 참여 예산입니다. 문제가 어떤 걸로 생각하십니까? 문제라고 하는데 저희 주민 참여는 주민 스스로 공모하고 편성하고 이제 지체를 집행을 해서 주민 스스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이제 좋은 뜻으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그게 또 규모도 또 넓혀주고 치료 지금까지 했습니다 넓혀줬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그냥 그 뜻과 조금은 뭐 그게 전반적으로 그렇지 그렇다기보다는 조금은 그냥 일상적인 주민 수건 사업이나 그냥 늘 해야 되는 사업 같은 게 반영이 됐다고 의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했고 한 사항에 이번에 이제 좀 바꿔서 변경을 해서 하는 사항을 좀 한 거고요 지금 변경한 게 뭐 취지대로 저희가 한 대로 잘 추진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도록 한번 시행해 보면서 계속 좀 이제 주민 참여 있었는데 본연의 취지대로 맞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동안의 문제는 SOC성을 떠나서 요즘에는 약간 그 환경 정비 예. 그래서 약간 좀 관행적인 분야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민부의 어떤 행정편이나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럼 앞으로의 방향을 지금 이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이 가치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주민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들의 실제적인 예산 쓰임이 이제 그걸 하도록 취지가 있는 거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참여에 대해서는 정말 주민 중심의 참여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주민이 살고 있는 환경을 중심으로 한 주민의 사회적인 가치가 실현되는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네. 네.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사실은 이번에도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은 일정 금액을 시장의 연면동에 물고로 지금 배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장단점이 있어요. 네. 제 입장에서는 그런 데나 듣는 얘기가 예, 지금은 5만 8천이고요. 예, 1년 3천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일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데나 제가 의논을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는 그 공모 형식의 주민 참여 예산제를 하게 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자체 주민 참여 예산 자체가 네. 배정을 한 10억 자체 대전 여권 그 사람들에게 만능적인 예산이 반영됐다고 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데 기본적인 형태가 공모 형식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스스로 완전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를 시작해서 심의도 하고 심의한 걸 또 실제 방식으로 추진해서 그런데 결과를 보여주고 주민 스스로 이제 편성과 집행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기념 신청 같은 게 원래가 이제 기본이 공모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을 주신 좋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게 그냥 배당식, 배정식으로 공모해서 스스로 심의하고 그 결과를 또 평가까지, 성과까지 보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주민 참여 예산인데 그렇게 되도록 할 겁니다. 그게 지금 대학교지이면 바로 한 번에 다 될 수는 없겠죠.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게 주민 참여 예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 주민참여 예산제가 10억이 됐다가, 이제 지금 10억 정도 오면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은 대부분이 1억 정도로 지금 배정이 된 걸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선에서 가능해요? 사업이, 그죠? 추가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1억 범위 내에서 저희 했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업적이나 뭐, 저기 있다든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걸 시작, 이렇게 보면, 주민참여 예산처럼 시작하더라도 나중에 더 활성화가 된다면 네. 지금 큰 원래 15억씩에서 큰 변화는 없는 거거든요. 주민 수건 사업으로 변경됐을 뿐이지 그걸 뭐 조정하는 거는 그리고 하면서 추진하면서 또 이게 확대된다면 뭐 그렇게 하도록 하면 저희들 공포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정 금액 1억 선에서 주민참여 예산을 이렇게 되면 돈을 주면 이제 돈을 어디에 쓸 거를 고민하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사업을 중심으로 공모 사업에 가면 그 사업에 대한 고민이 따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